오케이, 권성모 읽기 문제입니다. I'm rain. 뜻은 뭐죠? 저는 비입니다. 그렇죠. 나는 rai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rain 뭐 비니까 뭐, 누군지 알죠? 네.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이거 왜 안 돼? 잠깐만요. 말을 안 듣네? 자, 그러면 rain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우리말로. 나는 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비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요? 누구는? 이러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영어로 이제 뭐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o is you? Is 하고 you 하고 있습니까? You. 오케이. Who is you는 어디 있습니까? You 하고 is를 같이 씁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누구니? Who are you? 난 B야. I'm Rain. I'm Rain. Okay, who are you? 설마 몰랐던 건 아니겠지. 계속해서 Let other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A lot of people know. All right, all the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이거 또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저의 이름과 얼굴을. 유명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묻는 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우리말로 먼저 하세요. 네. 얘는 묻는 말 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니?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와서 묻는 말 만들 건데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영어로 What?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이니까 얘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앞으로 가서 한자리 차지하겠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안다를 많은 사람들이 아니로 바꿔주면 What? 여기 you는 도대체 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you가 무슨 뜻이야, 성모야? 그럼 여기에 봐봐, 지금 이거 만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너라는 말이 있나요? 아니요. 도대체 여기 you가 왜 들어가요? 넌 무엇을 하니 물어보고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이거 왜 들어갑니까? 희한합니다. What let other people know? 자, 성모야. 아, 여기에 누가 다 표시할게 내가 누가 나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 안다 안다지 그렇지? 네. 많은 사람들 안만 길어봤자 뭐야? 네. 그러면 이 문장은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they know my name and face야. 네. 근데 여기서 이 대답을 듣고 싶으니까 얘가 what이 됐어. 네. 그치. 그 다음에 그들이 안다라는 표현.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야? 하다시. 하다시면, 하다시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 하다시면. 하다시 두지. 네. 그럼 묻는 말. 그들이 안다가 they know면 그들이 아니는 뭘까? 걔들이 뭘 알고 있는데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they know란 말이야. What do they know. 네. 그럼 우리는 they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려놔봐. they가 뭐 대신 왔어? What do a lot of people. they 대신에 원래대로 돌리면 a lot of people 여기 있단 말이야. they, a lot of people 기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They know my name and face 했던 거야. 걔들이 내 이름하고 얼굴을 알아. They know. 걔들이 알아. 네. 뭐를? My name and face.
그러면 그들이 안다가 they know였으니까 그들이 아니는 do they know가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그들이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럼 they 대신에 얘를 그대로 쓰면 되겠네.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겠어? What do all that other people know?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알고 있습니까? What do all that other people know? What do all other people know? 그렇습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 all that other people know?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People. 선생님 정답 공개는 항상 누가 다 누가만 얘기하면 안 되고 누가 다까지 해야지 공개하죠. 네. 그래서 누가 다 누가 all lot of people이 뭐 한다? 안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많은 사람들! 이 영어는 뭐야? All that all. All of 뜻이 뭐야? 나 지금 봐. 많은 사 이 문장이 방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안다 뭐를 하는데 나의 이름과 얼굴은 많은 사람들이 안 영어에는 누가 다부터 항상 시작하니까 영어 문장에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안다를 영어로 하면 되겠네. 많은 사람들이 안다. 많은 사람들이 뭐고? All that other people. 그 다음에 know my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Name 뭐라고요? All that other people know 나의 이름과 얼굴 name and face. 나의 이름과 얼굴 my name and fac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do all that other people know? 오케이. 그리고 all that이 아니고 all that입니다. All lot of. All lot of. 자, 계속해서 But they don't know my story. 오케이. But they don't know my story죠. 그럼 이것도 네.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저의 이야기를 그러나 나의 이야기를 그들이 모른다.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데이는 그 사람들? 앞에 나왔던 걸로 그러면 이게 뭐 대신 원래는 뭐였어? 이게 원래는 뭐였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거야? All that people? All that of people? All lot of people. All lot of people. All lot of people.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야.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놓은 거야 간단하게 네요. 원래대로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 문장 All that of people 전체적으로 다 해 But all that all lot of people don't know my story 그렇습니까? 얘가 지금 이 부분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 부분이야 네 그럼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성모야 성모야 세 가지 문장의 종류하면 바로 이게 떠올라야 되지 않냐? 여기에 비동사가 들어있는지 하다시라서 do나 does나 did가 사용된 문장인지 아니면 양념씨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뒤에 뭐 오는 거 하다시 오는 거 이 셋 중에 뭐야? 하다시 그래 하다시라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다시 두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안다라는 표현이었으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 What이 무슨 뜻이니? 나는 그들이 안다라는 걸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다 They know They know 였지 네. 근데 지금 그들이 모른다 하려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지금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비동사일 때는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 때 he don't happy야. He is not happy야. He is not happy. 여기 비동사 있는 그래서 문장의 종류를 왜 세 가지로 나누냐? 묻는 문장을 만들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뭔가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야. 비동사일 때는 그냥 he isn't happy 하면 되고 그들이 안다에다가 not을 넣어주면 이 속에 숨어있던 두랑 not이 합해져서 그래서 don't know를 만들어서 모른다를 만들고 만약에 그들이 수영할 수 있다면 they can swim이었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들은 수영할 수 없다를 만들면 어떻게 돼? They can swim.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여기다가 not을 붙이잖아. 방법이 각각 다르다고. 그래서 문장을 세 가지 종류로 자꾸 나누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안다가 they know고 그들이 모른다가 they don't know면 그들이 아니는 뭐예요? Okay. 여기에 두가 숨어있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해?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씩 두지? 네.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가 you like면 너는 좋아하니는 뭐야? Like. 똑같다고 그들이 안다가 they know면 그들이 아니는 뭐야? Do they know? 그래 거기다가 그들이 뭘 아는데? 라고 물었을 때 What do they know? 여섯 가지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 언제 어떤 뭐 묻는 말 만드는데 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뭐 when, where, who, what, how, which가 있으면 걔부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다였던 부분을 누가 니로 바꿔서 그 뒤에 붙이면 돼. 지금 멀리를 좀, 넌 몇 학년이야, 지금? 어? 오케이. 자, 그리고 얘를 가지고 묻고 답하기를 하면, 여기에, 이거는 누가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누가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누가다부터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게 뜻이, 아이고, 왜 한정이 안 돼. 잠깐만요. 얘 뜻을 쓰면, 이렇게 되나? 네. 그렇죠. 근데 예를 가지고 만약에 나의 이야기란 대답이 듣고 싶은 묻는 문장을 그럼 하나씩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이게 그들이 모른다는 그들이 모르니가 될 거고 나의 이야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모르니가 되겠지. 네. 그럼 지금 이제 이걸 예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 때 어떻게 된단 말이야? 얘가 뭐가 돼 가지고 what이 돼 가지고 시작한대. what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모른다가 they don't know인데 그들이 모르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네. 걔들이 뭘 모르는데? What don't they know? What don't they know? 됐습니까? 걔들이 뭘 몰라? What don't they know? 자, 영어 문장의 원리는 간단해. 얘가 누가 다래? 그럼 뭔가가 앞으로 가면 돼. 뭔가가 앞으로 가면 되는데 뭔가가 앞으로 가는 게 조금씩 다른 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예. 비동사면 you are를 가지고 묻는 느낌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 Are you 하죠. 얘가 앞으로 간다고. 네. 근데 you go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are you go를 하면 안 되는데 왜? 얘는 세 가지 종류 중에 비동사 문장이 아니고 하다시고 do야. 그래서 묻고 싶으면 do you go 하는 거고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이지. 이거 가지고 넌 수영할 수 있니? 할 때는 자 이게 누가 다지? 네. 근데 다 부분에 단어가 두 개나 있어. 네. 그러면 넌 수영할 수 있니?는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면 돼? 얘가 앞으로 간다고. 네. 여기 숨어있던 둘을 억지로 끄잡아낼 필요 없이. 네.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뭔가가 앞으로 가 자꾸 묻고 싶을 때. 네. 알겠습니까? 네. 근데 하다시 같은 경우에 숨어있던 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한다고. 그래서 내가 자꾸 뭐가 숨어있다는 얘기 자꾸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걔들이 뭘 모르는데? What don't they know? 뭐라고요? What they don't know? 저 또 저런다. 걔들이 뭘 모르는데? What don't they know? What don't they know? 했더니 그러나 What? 걔들이 모른다. They don't. Don't 뒤에 하다시 넣으면 되겠네. 네. 그게 뭔데? They don't. Don't.
그들이 모른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에다 not을 집어넣은 거잖아. 네. 그럼 그들이 모른다가 뭐야? They don't know. 그래. 여기 숨어있던 두가 나왔으면 네. 여기 don't 만들고 나서 그 다음 no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머뭇거립니까? 네.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n't they know? What don't they know? What do they, what they don't know? 또 저런다. What don't they know? What don't they know? 그랬더니 그러나 뭐 걔들이 몰라. But they don't know. 무엇을 모르는데? 나의 이야기를 모른다며. 아, my story. 예, 얼굴과 이름은 알지만 내 숨겨진 이야기는 모른대요. My story 안만 길어봤자. What? 그건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지. 네. what에 대한 대답은 말아. 맞아. 안만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야? 아니요.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아니요. 그럼 뭐? 이? 그래. They don't know it. 걔들이, 걔들이 그걸 모른대, 그거. It, 그것. 그거 뭐, 내 이야기. 오케이, 계속해서. A few years ago, no one coul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얘가 뭐라고? Looked. A few years ago.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No one looked. Looked at me. Looked at me. Looked at me. A few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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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s. Years. A few years ago.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Because I wasn't famous. 예, 또 무슨 뜻이야? 몇 년 전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묻고 답하기.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언제죠? 네. 그럼 영어 문장은 정상적으로는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어? 누가 다. 누가 다. 그럼 누가 다를 제일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얘는 강조하려고 앞으로 온 거고요. 네. 원래 위치로 보냅니다. 여기에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재 누가 다 아무도 안 쳐다봤다. 누구를 나를 네. 언제 네. 왜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묻고 답하기 할 건데 묻고 답하기 할 때 항상 봐둬야 될 게 뭐야? 누가 다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 뭔지죠. 네. 세 가지 중에 뭔데? 하다시피 그래.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한 다음에 자, 얘는 이렇게 만들 거고요. 됐습니까? 네.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왜? 그렇죠. 왜? 왜? 그 다음에 얘는 물어야 되니까 나를은 어색하죠. 너를로 바꿀 거고요. 됐습니까? 왜 몇 년 전에는 아무도 널 쳐다보지 않았니? 이거 만들 거야.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건 어느 토막이야? 그렇죠. 그럼 시작에 뭐가 되겠어? Why 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그 다음에 누가 다 올 차례 누가 다 지금은 누가 다 아무도 안 쳐다봤단데 아무도 안 쳐다봤니? 하고 싶으면 What did no one look? 그렇지. At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네. 왜 몇 년 전에는 아무도 널 안 써봤어?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알겠습니까? Why did no one look at you? Why did no one look at you? 왜 너를 안 쳐다봤을까?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됐습니까? 네. 원리는 똑같아. 네. 자, 이번에는 뭐 만들어 볼 거냐면요. 바꿔놓고, 어차피 바뀔 거니까. 이거, a few years ago가 이건데,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언제지, 그치? 네. 그러면 시작은 뭐겠어? When? When? 하고 똑같은 거 또 넣으면 돼. When did no one look at you? Because 여기도 이걸로 바꿔야 되겠지. 네. You는 근데 이거 쓰면 안 돼. 네. 이거 안 돼. 네. 여기 are 과거형 써야 되겠지. are 과거형은 뭐야? were야. When did no one look at you because you were not famous? 네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아무도 안 써봤니? 몇 년 전에.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왜 안 쳐다봤는지 묻고 답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무도 너를 왜 몇 년 전엔 안 쳐다봤니? Why did no one look at me? You? At you? A few years ago. 보통 할 말이 있어요? 없는데요, 이제. 끝났죠. 뭐라고요? 뭐라고 물었더니. What? 왜 안 쳐다봤니? 하고 있습니다.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그렇죠. 뭐라고 물었더니.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프린트 가져와. 네? 프린트 가져와. 네. A few years ago.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A few years ago. 아무도 안 쳐다봤다. No one looked at me because M의 과거형 wasn't 난 넣어서 wasn't famous. 됐습니까? 네. 맞다. 몇 년 전에 A few years ago. A few 야, 난 중학생 되면 진짜 교과서에 있는 본문 다 외워야 돼. 네. 어? 그러려면 이걸 많이 해야 돼, 소리 내서. 몇 년 전에 A few years ago. 너는 여기에 잠깐만 여기에 내가 처음에 네가 보냈을 때 두 군데 틀렸다 그랬어. 네. 그랬더니 고쳐갖고 보냈는 게 맞는 걸 다 틀렸다고 새로 고쳐가지고 근데 총 4개 틀리고 그랬어요. 어? 다시 고쳐오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아무도 날 안 쳐봤다. No one looked at me. 왜? Because it wasn't famous. 누가 wasn't famous? Because wasn't famous? 누가 wasn't famous 했냐고. Because wasn't famous가 아니고 because I wasn't famous. Okay. 그래서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되게 간단한 문장이죠? 그래서 저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아시죠? 자, 근데 그래서를 좀 풀어 생각해볼까? 그래서가 뭐 대신 왔지? 뭐 대신 왔냐면 몇 년 전에 우리 대신 왔어.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소를 원래대로 되돌려 볼까? 네. 오케이. 소는 뭐 대신 왔냐면 됐습니까?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몇 년 전에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소가 뭐 대신 왔다고요? Because the world looked at me a few years ago because I wasn't famous. Because no one looked at me a few years ago because I wasn't family, I practiced and practiced. 선생님, 저 있잖아요. 예. 그 뭐지? 하고 자, 시험 치고 네. 저기 안에 내가 늘 시험지 끼워 넣잖아. 네, 순서 제일 먼저 책 가져와서 책 사이에 있는 시험을 친다. 선생님한테 낸다. 그리고 그다음에 패드를 하는데 패드를 할 때 꼭 봐야 되는 게 내가 몇 호를 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번호를 맞춘다. 그다음에 패드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책을 하고 낸다. 선생님 부르면 중간에 일시 정지를 누르고 1대1을 한다. 제 1대1 안 하는 거예요. 네? 1대1. 1대1 뭐? 1대1 안 하는 뭐라 카노? 1대1 안 하고 싶다고요. 아, 1대1을 안 하고 싶다고? 네. 왜? 그냥. 왜? 몰라요. 어, 그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됐습니까? 네. 네, 근데 이걸 하기는 아직 네가 힘드니까. 네. 됐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니까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냐면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긴 게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에 대한 대답이야. 네. 왜 연습했어? 어, 몇 년 전에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왜 연습했니? 몇 년 전에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방금 얘기했어? Why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세 가지 문장 종류 중에서 하다시 did. 그러니까 여기에 did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너는이 돼야 되니까 여로 바꾸고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모습 원래 모습 이름표. 그래서 이게 뜻이 뭐다? 왜 너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니? 됐습니까? 네. 너는 왜 또 연습하고 연습했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Because no one looked at me a few years ago because I wasn't fam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영어 문장 해야죠. 그래서 그래서 so, 난 연습하고 연습했다. I practiced and practiced. I practiced and practiced. 오케이, 그 다음 Now I'm a big star.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저는 대스타입니다. 그렇죠, 이제 아, 쉽다, 이거 됐습니까? 네. 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Now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언제죠? 그럼 여기 있을래가 아니죠. 강조하려고 왔네요. 네. 됐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됐습니까? 난 데스타야 이제는. I'm a big star now. 됐습니까? 그럼 이거 왜 하는지 슬슬 알겠죠? 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너 이제 뭐냐? 라고 묻겠죠? 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 할 때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뭐에 대한 대답이고 자,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냐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냐고 무엇 그 다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야? 기동사 그러면 너는 이제 뭐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Am, what? Am I? I? 무슨 am I야? 너는 뭔지 묻는데 네. 내가 뭐냐라고 묻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이제 뭐가 너는 이제 뭐가 됐니? What are you now? 그랬더니 I'm a big star now.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you now? What are you now? 했더니 이제는 now 나는 I'm a big star. 예, 뭐라고 물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What are you now?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그 비동사 am. 그니까 네. 그래서 but I don't care. But I don't care. 예, 그러면 이거는 또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신경 쓰지 않는데 뭘 신경 쓰지 않는 거지? 아니, 빅스타? 우리 말 뭐 그렇게 어렵게 해. 이제 저는 빅스타입니다. 이제 저는 데스타입니다. 내가 데스타. 그렇죠. 나는 내가 데스타라는 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 이 뒤에 네. 뭐가 생겼냐? I don't care. I'm a big star. 됐습니까? 네. 그러나 저는 이제 제가 데스타라는 점을 신경 쓰지 않아요. But I don't care. I'm a big star. I don't care. I'm a big star. 됐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내가 데스타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데스타라 는 것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뭘 쓰는 게 원칙이다. 자, 대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거란 대도 있지만 완벽한 문장 내가 데스타다 다 라고 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장을 것 만들어주는 대도 있어요. 내가 데스타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이니까 What don't you care? What don't you care? 너는 무엇을 신경 쓰지 않니? 포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P를 Q로 만들어가지고 포토 그래서 다 바르게 고쳐서 와. What don't you care? 너는 무엇을 신경 쓰지 않니? What don't you care? What don't you care? 했더니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오케이. 그래서 그러나 but 나는 신경 안 써요. I don't but I don't care. Care 뜻이 뭐예요? 신경 쓰다, 상관하다. 무슨 씨예요? 하다 씨요. 그 안에 숨어 있던 두가 튀어나와서 not하고 합쳐졌네요.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주요. 그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오케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는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연습실에서 오늘.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묻는 말 만들 거니까 될 거고요. 자, 나머지 애들 보겠습니다.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왜요?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네. 그러면 문장의 시작은 뭐가 될 거고 그래서 영어로? 왜요? Where 했고요. 네. 그 다음 누가 다 보입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am이요. 그러면 여기는 너는 연습하는 중이니? 영어로 쓰면? Where are you practicing? Practicing? 너 오늘 어디서 연습 중이야? Where are you practicing?
practicing today.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됐습니까? 자, 이번 또 다른 질문. 이번에는 다시 얘는 돌려놓고. 자,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그렇죠. 그럼 문장의 시작은? When. 그래서? When are you practiced in my practice room? 무슨 my 아닌 거지? 됐습니까? 너는 언제 너의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중이니? When are you practicing in your practice room?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뭐 할 거냐? 네. 아, 참.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전체 문장이. 너 오늘 뭐 하는 중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아마 성모가 이거 바로 만들기 힘들 거야. 그래서 이거부터 만들 거야. 자, 너는 하는 중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You are 너 하고 있는 중이다. You are doing. 자, 이게 누가 다 이렇게 만들었고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뭔지 보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됐습니까? 그럼 이제 완성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오늘 뭐 하는 중이니? Are you? 자. 뭐 보여? 아, 무엇을? What? Are you today doing? Today? 자, are you doing이 왜 헤어집니까? 이게 문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네. 너는 하는 중이다? You are doing. 너는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너 오늘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Today. Okay. 됐습니까? 오케이, 묻고 답하기. 너 오늘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너는 하는 중이다. You are doing. 너는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Are you doing?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are you doing today? 그랬더니 난 연습 중이야. I'm a practice. A practice? 어, 연습하는 중 하나, 연습하는 중 둘 이렇게 셀 수 있나요? 거기 어가 도대체 왜 들어와? 난 연습하는 중이다. I'm practicing. 어디서? In my practice room. 언제? Today.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한 거라고.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are you doing today? 그랬더니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한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참, 이거 받아가야지.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